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집까지 전수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4년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에서 적발된 비리가 5951건이고요. 적발 금액만 총 269억 원이라고 하는 거죠. 유치원장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교비로 명품 가방 사고 자동차세 내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 즉 드러난 것 전체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실태와 해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입니다. 예, 비리 유치원 명단 발표 반향이 아주 큰데 이 반응 예상하셨나요? 그 예상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먼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각오하셨군요. 그 유치원 원장님들 연합회가 상당히 영향력도 크고 예. 그 뭐 힘도 세고 그러셔서 예. 지난번 5일날 제가 그 처음 겪었는데 이분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토론회를 한 300여 분이 막 오셔가지고 그걸 무산시키시더라고요. 예. 그 연단도 점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후폭풍이 나한테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구나 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격려나 관심이 많아서 학부모들의 이런 응원이 많아서요. 기운 내고 앞으로도 저 어쨌든 시작한 일 제도 개선까지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유치원 연합회가 반발할 거다.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였을 텐데. 아, 부담이죠. 앞서 그쵸? 지금 말씀하시던데 1년 반 뒤에 예. 총선 선거예요. 근데 예. 지역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뭐 그 계속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는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문제는 잘 마무리할 텐데 선거에 이게 좀 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은 다 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예. 우리 유치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 예.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치의 생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리가 똑같이 존재를 해도 반발이 적을 곳을 먼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좀 과감히 이 문제를 꺼내게 되신 배경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은 뭐 잘 이해가 안 되게 정무위원회에서 예. 삼성 비리라든지 삼성의 문제점들 지적하고 파헤치다가 뭐 갑자기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변경돼서 예. 약간 당황을 했는데 예. 저희 보좌진들이 이제 그 교육이 경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위에서 딱 세 가지만 우리가 잘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학비리, 예. 두 번째가 연구비리, 예. 세 번째가 유치원비리입니다. 예.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보완을 만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연구비리 관련해서도 이미 하나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비리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처음에 시작하니까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제안도 들어와서요. 저희가 이런 것을 동시에 좀 확인을 하고 하면서 2013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17개 시도교육청에서의 감사 결과와 그 처분 결과를 받아보고 분석해서 예. 이게 공개가 되어야 우리 그렇죠.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육 선택 교육에 대한 선택권 예. 이걸 보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교육부가 그걸 안 하고 그 교육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예. 저희가 이번에 그 11일 날 있었던 교육부 국감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마땅히 이 감사 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냐. 예. 당신들의 의문인데. 두 번째로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으려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2016년에 하기로 결정하고 예. 예산까지 배정받고 올해 원래 그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다
예산은 안 써가지고 불용 처리 돼버리고요. 예. 올해 시범 실시는 지금 이 10월 중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시스템 도입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서 제가 여당 의원이지만 엄청나게 질타를 했거든요. 예,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교육부가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거 다 당신들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제게 예. 좀 세게 질책을 해놓은 상태고, 유원회 장관은 그래서 올해 내로 예. 반드시 회계 시스템 도입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제가 저도 이제 독촉하고 또 계속해서 이끌어 그런 태도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이게 국가가 모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명단 공개만으로도 지금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회계가 당연히 국가가 집행된 돈에 회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비리가 완전히 천태만상이에요. 심각한 네. 사례들로 뭐 소개시켜 줄 만한 게 또 있으십니까? 대부분 뭐 명품 가방 외제차 보험 예. 뭐 유치원비에서 냈다. 예. 이거 가지고 많이 놀래시고 방과 후 과정비라고 하는 품목에서 랍스타나 킹크랩, 홍어회, 뭐 술 이런 걸 구입했다고 하는 것에 놀래시던데요.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면 예. 원장 그러니까 자기는 임의대로 그 저 급여를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 상여금을 2015년 설 상여금을 어느 유치원에서 원장한테는 79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예. 근데 그 배우자분이 있는데 그 배우자분은 그냥 그 유치원의 사무원이에요. 예, 예. 그분은 65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같은 때 그 선생님들 5만 원, 15만 원을 받았어요. 예. 이건 운영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때 이거를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했던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설날 제수용품 원장이 구입한 30만 원을 유치원비에서 지출한 게 있고요. 더 모든 사학이 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예. 회계를 허위 자료를 꾸며가지고요. 설립자 부친, 장인 장모에게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억 700만 원을 부당 집행을 해서 예.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자녀의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애견 물품, 그다음에 의류를 구입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예. 원장의 남편분 해외 여행 나가서 건강식품 156만 원어치 샀는데 이 명목이 교재 교구비 구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주먹구구로 하면서 운영을 너무 막 하고 있구나.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이 투입된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고 이분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하시면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감사 안 받겠다는 지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냥 유치원 돈을 이렇게 써도 문제인데 국고로 지원된 건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그것도 일부 유치원만 선별해서 나온 결과로 알려지는데 이게 지금 알려진 게 전체 유치원에서 비리 적발된 거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리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치원도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유치원 전체 수는 한 9천 개쯤 되는 것 같고요. 예. 그중에 사립이 반, 공립이 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쭉 단순 통계만 엑셀로 단순 통계를 쭉 낸 건데 모아온 것을 첫 번째로는 저희가 뺀 게 있어요. 지금 그 소송 중이거나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것들은 일단 그렇네요. 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전체가 다 온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각 시도교육 중에서 몇 년치만을 빼고 미처 저희 정리가 안 된 것들은 못 가져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빠진 게 있고요. 그 전체 유치원에 그 저희가 이번에 받아본 것은 한 6천 개 중에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중에 6천 개를 2,080개 정도를 제하고.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의 한 30%가 안 되는 예. 수치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91%나 되는 감사를 하니까 91%나 되는 유치원에서 예.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적발돼서 예. 지적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적발되는 겁니다. 뭐 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한다지만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그러네요. 그중에서 5천 몇백 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대답을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뭐 사립과 공립의 국공립의 차이는 좀 있나요?
그 국공립 같은 경우는요, 예.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그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에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상의 사립 초, 중, 고등학교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유독 사립 유치원만 이런 에듀파인을 적용하자 그러면 아주 뭐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고, 그러면 정부가 좀 판단을 해서 용역비를 그 뭐 마련해서 6억 정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기로 했는데, 그냥 에듀파인으로 들어가면 가장 간단하고요.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따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마련할 건지를 판단하라고 했더니 그 6억 넘는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다시 반납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도 문제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그렇군요. 지금 예. 여당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뭐 이런 거 지적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 이 문제는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요. 국내 장관은 장관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저한테 지적받고 그래야 돼서 예. 그 뒤에 국장 과장들한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되게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29일날 종합국감 할 때까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해 내 도입할 건지 이 내용을 좀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뭐 다시 더 취합되는 감사를 받았던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통계가 모여지면 발표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지금 알려진 거로 보니까 7월 20일에 원래 유치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기로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 것처럼 유치원 원장들의 정책 영향력이랄까요? 이 단체의 힘 이런 게 좀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좀 웃긴 얘기를 드리면요. 이거 예. 왜 공개하지 않았냐, 공개하기로 당신들 내부에서 하지 않았었냐. 예. 그랬더니 그 교육부의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와서 해명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한 분들에게만 공개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장난하시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를 하면. 그 유치원에서 가만 안 있어요. 다 저 소송 겁니다. 예. 아니 그거를 시민단체나 일부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학부모들의 그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될 교육부와 교육청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아 당신들이 그 정보 공개를 청구했구나 이거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그분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겨 버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뭐 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예. 이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니 국회의원도 이거 공개할 때 얼마나 부담을 갖는데요. 아마 소송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국회의원도 부담 가지고 면책권 있는 국회의원도 걱정스러운 판에 그렇죠. 일반 시민들한테 당신들이 가져가서 공개하시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네, 화나더라고요. 솔직히. 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국회의원조차도 이 부분이 공개에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유치원총 연합회 측은 일부의 비리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부의 비리면 그 일부를 파내시면 되죠. 예. 아니 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그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300명이나 몰려와서 단상장구 하고 물리력 동원해서 토론자들 겁박하고 국회의원 막 저를 막 손으로 밀어내고 이런 일들을 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비리와 잘못된 걸 같이 바로잡아야 국민들이 유치원을 믿고 유치원 연합회를 믿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고 하시죠.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풀린다고 보고요. 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입니다. 예. 거기에 맞는 사회적 의무를 지셔야 되고 국민 혈세로 지원을 받는 만큼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하고 인가 받으실 때 관계 법령 다 따르겠다고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설립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법을 따르시고 규칙을 지키셔야죠. 아니면 사립학교처럼 사립학교들처럼 다 거기도 사유 재산이거든요. 사립학 초중고등학교처럼 그 저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 하기 싫으면 그냥 뭐 학원으로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가 싫으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예. 문제가 있는 것들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도교육청에서 그 담당 기관들이 감사한 내용을 다 공개해야지. 제가 무슨 의미로 이거는 약하니까 빼주고 이거는 세니까 보여주고 제가 지금 폭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그냥 이게 행정처리의 미숙인지
아니면 심각한 부정 비리고, 그리고 회계 부정인지, 회계 비리인지, 이런 것들 보면 아시고 판단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 공개해서 알 수 있고 판단하시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예. 마치 뭐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박용진이 무슨, 무책임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뭐 언론 플레이하고 하시던데요. 잘 들었습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예.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받고 난 처벌금 것까지 주장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